자, 채점 먼저 할게요. 1번에 2번, 2번에 3번, 잠깐만. 자, 2번에 3번까지 했고,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입니다. 5번. 6번에, 이게 좀 애매하네. 자, 원래는 우리가 뭐 썼습니까, 여기서는? by itself 썼나요? 여러분들, 6번. 쓰신 거 없어요? of itself 쓴 사람 없어요?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라. 숙제, 이거 한 사람 중에 이거 보세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사람 없었어요, 이거? 먼저 풀면서? 딱히? 왜냐면 그 부분에 지금 뜻이, 여러분 6번 읽어보세요. Did you open the door? 당신 그 책, 아니 그문 열었나요? 당신이, 아니요. 그것이 열렸는데 내용상 뭐가 되겠어? 저절로 열렸단 말로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by itself란 말을 써야 돼요. by itself. 여기 보이시는 요걸 써야 됩니다. by itself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of itself란 말도 저절로란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나도 이거를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니 나와서, 이건 내가 만든 문제집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그 출판사에서 제공해 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심하더라고, 오류가. 자, 그래서 이때는 of itself와 by itself 두 개가 가능한 거야. 자, 여러분 물론 다른 거 쓰셨으면 전혀 우리 이런 말은 의미 없고. 7번, 3번, 8번입니다. 2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입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에 2번, 12번 2번, 13번에 3, 14번입니다. 5번, 15번에 3, 16번에 4번, 17번이에요. 5번, 18번은 첫 번째 문장에 뭐를 뭘 바꿀까? are를 is로. 두 번째는 other를 others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다음 19번에는 이거는 뭐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I have three cats. One is white. Another is black. 그다음에 마지막 and the other is gray라는 형태로 one, another, the other가 들어가기만 맞습니다. 자, 20번은요, 각각의 팀이란 말로, 요거는 좀 맞춰야겠지. 각각은 each, team. 필요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need죠. 그런데, 이 삼형제라 해서 each가 들어가면 항상 동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needs. s가 꼭 들어가야 되죠. 다섯 명의 선수면 five players. 이렇게 쓰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보다시피 each라는 단어는 뒤에 단수 동사를 꼭 뒤에 적는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마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은요, 이거 일단 객관식 설명 끝나고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 숙제해 왔겠지만. 자, 그러면요,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틀린 거 번호 불러주세요. 5번. 6번, 8번. 끝이에요? 넘어가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12번, 11번, 16번. 오케이, 또 15번, 19번. 19번 놔두세요. 더 없어요? 20번. 자, 일단 표시 한번 하시고, 다시 5번, 6번, 8번. 뒤로 넘어가서 11, 12, 15, 16, 20. 오, 몇개 되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 문제를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안 하신 분도 있고, 그죠?
자, 이 문제를 각자 풀어보되, 안 푸신 분은 이제 처음 푸는 거니까 푸는 거고, 자기가 이거를 틀리신 분은 다시 고치시고, 맞으신 분은 각자 미션이 틀리죠? 이게 왜 답이 그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한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막 거창하지만 사실은 앞에 보면서 자기가 뭐 어떤 부분, 이건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럴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제기대명사 쓰임이 바르지 않는 거죠. 자, 일단 다시 풀어보셨어요? 다시 풀어보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 맞으신 분은 가만히 있으시고 안 하신 분이 안 하신 건 틀리신 분이 말하면 됩니다. 5번의 답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5번 있습니까? 본인은? 네. 몇 번 하셨습니까? 저요? 4번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제기대명사가 이렇게 어디 자리에 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는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오케이?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셀프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단어가 앞에 있는 주어랑 반드시 어떨 경우에 같을 경우에만 우리가 셀프를 붙여요. 근데 보다시피 문장에 주어가 없죠. 그런데 그럼 이거 뭐냐 please 제발 뭐뭐 해주세요 라고 이 말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뭐 해라고 하는 명령문. 명령문은요 안 나와 있더라도 주어는 항상 유예요. 명령문은 항상 주어가 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yourself를 쓰는 게 맞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5번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둘 사이의 사람 말로 between our self를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self는 하나일 때 self지 our란 것은 몇입니까? 둘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lf를 뭘로 바꿔야 돼요? selves로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글씨 너무 띄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ourselves 해야지 ourself라고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 명 때문에 한 명일 때만 myself, yourself 이런 식으로 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갈게요. 아, 6번은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저절로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단어가 저절로라고 쓰는 선생님 좀 펜이 좀 이상하네요. 저절로라고 쓰이는 이 지금 보이긴 하죠. 저절로 이게 막 흔들리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는 by itself도 있고 of itself도 있다라는 얘기 다시 그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뒤로 가서 자 8번 보세요. 8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뭘까요? so some 오케이 또 any any 자 볼까요? 일단 답은 any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any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의문문 두 번째 부정문 자 여기 보면은 don't라는 부정으로 시작했죠. 두 번째 문장은 의문문으로 시작했죠. 사실 지금 1번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 there이라고 물어보는 말로 했기 때문에 뒤에는요 물음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위에 거가 빠졌나 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자, 1번과 2번은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some도 우리가 의문문에 쓰긴 하는데 some이 쓰는 의문문은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에 썸이 의문문에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아주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유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 뭔가를 제안을 하거나 조금 어떤 거? 공손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썸이라는 단어를 의문문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일 때는 보다시피 애니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애니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뭐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십시오. 적을 거. 자. 저 앞에도 없네.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다시 방송 들으라고 안 하려고. 많으면 내가 들으려고 하겠거든. 몇 개 안 되니까 적어보자. 적어버리는 게 낫겠다. 자. 오, 진짜요? 아, 좋죠. 아하, 저렇게 사비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그러세요. 듣고 좋은 연필로, 좋은 샤프로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핵심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고, 또 어떤 사람들은이 여기 핵심이에요. 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어떤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은 보다시피 다 썸이죠. 알죠? 이건 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아니군요. Other, others,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다 다르네. 이 중에 우리가 두 개는 확실해요. 더가 붙는 경우는 설령 거기 S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 두 가지는 항상 뜻이 나머지라는 뜻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other와 others와 another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other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란 뜻입니다. 나머지. 그런데 나머지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가 있겠죠. 나머지 하나일 때는 앞에 뭐를 붙여요? 하나란 말로 on을 붙여요. 그럼 이거는 나머지 하나. 반면에 뒤에 뭐가 붙는 경우? 이렇게 s가 붙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another's라고 쓰면 안 돼요. 이게 되는 것은 나머지 여러 개들이에요. 그러지 other라는 이 단어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일단 이 other는 잘못됐죠. 그리고 위에가 또 어떤 사람들이란 말했던 것은 이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복수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another도 불가능해요. 답은 others라고 쓰는 2번이 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장 관련된 내용 중에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 단어는 제일 중요한 것도 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7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은 소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일단 하나 재밌는 단어가 어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몽. 어몽. 자몽 아니고 어몽. 아, 설렁했네요. 자. 자, 어몽이란 뜻은 뭐냐면, 뭐뭐 중에, 뭐뭐 사이에라고 쓰는 단어야. 그런데 어몽 말고 뭐뭐 중에 뭐뭐 사이에라고 쓰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 between이란 단어죠. between.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어떨 때는 between을 쓰고 어떨 때는 어몽을 쓸까요? 하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몽을 쓰는 경우는요, 여러 중에야. 뒤에 오는 대상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between은 반드시 둘 중, 아니고 둘 줄, 두 명 중. 두 명 중에, 자, 지금 이해해라. 두 명 중에, 반드시 두 명은 아니지만, 이쪽 집단과 이쪽 집단이라는 두 개를 나타내는 경우는 between을 써요. 예를 들면, 뭐,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이러면, 남자, 여자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서로 다른 분류를 말하잖아요. 이럴 땐 between을 써요. 근데 일곱 명 중에란 말은 정말 여러 명 중에 하나를 나타내니까 어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그 중에, 그럼 일곱 명이라고 뭐가 주어졌어요, 걔가? 딱, 수가, 조건이 딱 주어졌죠. 우리가 그랬어요. 조건이 주어져 버린 경우는, 자, 한 명이란 말을 쓸 때는 당연히 뭘 쓰겠어요? 원을 쓰겠죠. 근데 나머지라는 말이 되면 무조건 앞에는 뭐가 붙는다? 더가 꼭 붙지요. 그 다음에, the other인데, the other은 한 명인 거고, 지금 여섯 명이 지금 나머지니까 여섯 명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the other, 쓰라는 형태로 답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몇 개요? 뭘까요, 답은? 2번인가요? One is a girl and the others are boys. 라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것만 정리 좀 해주실래요? 자,
15번. 15번인가요? 재기대명사 쓰임. 자, 혹시 재기대명사 쓰임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쓰임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뭐 있었을까? 혹시 하나는 재귀 용법이라 있었고 또 하나는 강조 용법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 필요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 너가 생각할 때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도 말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 바로 이 강조 용법은요, 생략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재기 용법이란 건 뭐냐면 주어랑 동일한 목적어가 문장에 쓰일 때는요, 이 목적어는 반드시 재기 대명사인 무슨 셀프나 셀브스를 쓰지 않으면 틀려요. 그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그녀와 herself, 그 다음에 he와 himself. 자, 3번은 I와 myself인데, 4번은 Jessica가 herself, they와 themselves. 자, 이 중에 각각의 재기 대명사를 가로를 칠게요. 가로를 쳐서 그 부분이 빠져도 될 것 같은 게 뭘까요? 2번이요? He was proud of. 그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구를요?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of 뒤에 누구를 자랑스러워 모르잖아요. 답은 3번이겠죠. 왜? 빼보세요. 나는요? fixed. 고쳤습니다. 그 부서진 엔진을. 뭐 이거는 myself가 빠져도 문장의 해석상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뭡니까? 바로 강조 용법입니다. 나머지는 빠져버리면 누구를 좋아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데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무슨 용법? 바로 재기 용법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거 조금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볼까? 자, between, 아까 우리 책에는 여기가 뭐가 나왔어? ourself가 나와가지고 내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 selves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 between이란 말은 뭐뭐 사이니까, 이때는 우리들 사이라고 해서 나랑 난 두 명이야? 이런 식으로 누구 사이의 사람 말로 쓰이는, 이거는 수거예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라는 말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없나요? 아, 20번 20번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각 팀이라는 말로 쓰는, 각각이라는 말로 쓰는 단어가 바로 each죠. 영어에서 이 each라는 단어 우리가 2, 3형제 기억나요? each 또 뭐? every 하나 더? 그렇지, either. either의 사촌 neither나 또는 neither라고 쓰는 단어, 그죠? 이렇게까지 있죠? 요 네 개가 오면 특징이 그 뒤에 바로 뭘 쓸 때? 명사를 꼭 붙였을 때, 바로 이렇게 붙였을 때, 이때는 단수 명사를 쓰죠.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가? 이 뒤에 뭐가 붙을 때, 동사를 쓸 때, 이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each 뒤에 team이라는 단어도 보다시피 단수 명사를 썼고, 뒤에 들어가는 needs라는 동사도 위에와 아래 같은 거 단수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단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러한 이것들을 뒤에 뭐가 붙었을 때, of가 붙는 경우는요, of 뒤에는 복수 명사를 써야 돼요. 왜? 이 뒤에는 복수 명사. 이유가 왜 그럴까? 바로 of란 것은 뭐뭐들 중에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쓰인 뒤에는, of를 쓴 뒤에는 복수명사. 복수명사라는 것은 s나 est 붙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공통점은
그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여전히 단수 동사를 씁니다. 이 부분이 다르니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야겠네. 얘가 다르니까. 자, 나머지는 똑같은데 무조건 동사는 단수 동사지만 바로 붙는 경우는 그냥 단수 명사. 오브가 들어가면 여러 개 들중이라는 말로 복수 명사를 뒤에 쓰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자, 이건 꼭 아시고 적어주세요. 자, 그 뒤로 갑니다. 이 다음 거는 여러분이 이제 하신 것들을 비교하는 건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고 있다. 서로라는 말이 핵심이죠. 서로가 뭘까? 서로. 바로 each other. 서로가 왜 themselves요? 그들 자신인데 왜 그래? 그래서 주어는 그들은이란 말로 they. 찾고 있었다는 것은 진행의 뜻이니까 they were. 영어 찾다 영어는 뭐야? look for입니다. look for. 그래서 looking for. 나머지 뭐를 찾고 있었습니까? 서로를 찾고 있었다는 말로 each other. 근데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니까 in the dark 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문제는요, 자, 차 한 잔 더 마시겠습니까 라는 말, 이거 상대방한테 뭔가를 공손하게 하는 말로 우리가 뭘로? 우드로 시작하겠죠. 우드. 자, would like를 쓰시면 would you like입니다. 우리 그 저기 누구야, 박명수 맨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는 그 이건 그겁니다. Would you like? 자, 차 한 잔 더 드실래요? 이때 또 한 잔 더 먹는다는 말로 한 잔 더죠. 그럼 여기서는 또 다른 한 잔이란 말로 another란 말을 써야겠죠. Another. 근데 우리가 차라는 거, 티라는 거는 셀 수가 없어요. 한 잔 하나 두 개 셀 수 없죠. 이걸 셀란 뭘로 써야 돼? 단위를 쓰죠. 이때는 뭐야? 컵이라는 단어. Another cup of tea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tea? 쓰시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로 해갖고 와야 될 거는 선생님이 미리 다 단어랑 다 드릴게요. 이제 시험 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아 시험 때 들어가. 아니요. 그때도 말했지만 그 수업 시간에 그거를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법이랑 나가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들게 해줄게요.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해야겠지. 근데 벌써부터 막 그 시험 때 들어간다고 다 각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대로 여러분 하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대신에 이제 숙제가 없겠지, 숙제가. 왜? 너희들 그게 숙제니까 이제 해갖고 와야 되는 게. 방송도, 아, 더 많아요, 그러면? 자, 가겠습니다. 다음. 자, 제이컵은 그의 일을 스스로 완수해야 됩니다. 라는 말. 일단,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럼 동사는 뭐야? 해야 한다. have to나 has to를 쓰는데 여기는 제이컵이라는 주인공이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have to가 아니고 has to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완수하다라는 말, 우리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carry out이요. 어떠한 일을 실행에 옮기다, 완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Jacob has to carry out. 그러면 Jacob은 완수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의 일이라는 말은 이때는 그의 일이 그 책에 나와 있죠. His duty. 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핵심은 바로 뭡니까? 스스로, by himself. 이 단어 여기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이 by himself는 생략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문장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뭘로 쓰인 거야? 바로 강조의 뜻으로 쓰인 거죠. 자, 다음! 촛불은 저절로 꺼졌다.
그럼 일단 주어는 뭡니까? 촛불이죠. 그럼 the candle. 우리가 go out은 왜 밖으로 나가다는 뜻도 있지만 불 같은 게 확 꺼지다는 말에서도 go out을 써요. 이때는 과거니까 went out. 아까 저절로라는 말 선생님 두 가지 가르쳐 줬죠. 우리 책에는 of itself도 되고 아니면 by itself도 되죠. 우리 책에서는 지금 of itself 나왔지만 아까 앞에 우리가 시험 볼 때 봤었죠. 저절로라는 말 두 가지 of itself, by itself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나는 좋은 거 어떠한 정도 공통점이 없다. 그럼 뭘까?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자, 근데 여기가 보다시피 don't는 부정문이죠. not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nything이라는 형태로 왜? any는 부정문과 함께 쓰이니까 anything. I have anything. 자, 공통적으로란 말로 in common을 씁니다. 누구와 함께? with John이라고 쓰시면 정확한 답이 돼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은 솔직히. 아니! 자, 각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각. 각이란 말 되게 좋아하죠.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의 사물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각각이란 말을 쓰는 단어 우리가 뭐 있어 책에? each가 있죠. 만약에 each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뒤에 명사를 붙이는 방법 아니면 of를 써서 붙이는 방법. 바로 그냥 쓰는 방법은 each 뒤에 단수 명사를 쓰는데 우리 책은 아쉽게도 of가 붙어있어요. 그죠? 그럼 each of 뒤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냐? 여러 개의 들 중에란 말로 복수 명사를 쓰죠. 그래서 뭐가 들어? each of the 일단 츠가 들어가죠. 보이시죠? 자, 이거 이삼형제인데 그럼 이삼형제 특징이 뭐였어요? 다른 건 상관없어. 동사는 무슨 일 따라도 뭐가 들어가? 단수 동사가 되죠. 그래서 뭐가 돼? 가지고 있다라는 have가 아니고 has를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each of the students has 뭘 갖고 있다? 그나 또는 그녀의 자신만의 락커, 사물함이죠. 자, has, 그 또는 his, or, her, 자신의라는 말 용어로 own을 씁니다. own, locker. 이렇게 쓰시면 답이 완성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어떤 사람들은 이란 말로 뭐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건 뭐야? 나머지는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라는 말은 아니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 some 어떤 사람들이란 말로 some은 뭐다? 말한다 뭐라고? 자, 그 무엇이 그 잔이 the glass 그 잔이 절반이 뭐라고? It's half 찼다고 그럼 뭘까? half full 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and 또 다른 사람들은 이때 뭘 쓸까요? some을 썼으니까 another는 또 다른 한 명이죠? 여러 명이 돼야 되니까 others를 쓰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say 그 잔이 이때는 두 번째 쓰니까 굳이 더 글래스란 말 안 쓰고 그냥 it를 쓸게요. It is half empty.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half full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까? half empty라고 쓰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